의외로 중세시대에 많이 입었던 갑옷. 중세시대 전쟁 영화를 볼 때 이 갑옷 입은 멋진 기사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중세시대에 가장 많이 입었던 갑옷은 뭘까요? 치렁치렁한 특징의 사슬 갑옷, 보기만 해도 든든한 황금 갑옷. 놀랍게도 중세시대에 가장 많이 쓰인 갑옷은 깔깔이였습니다. 일명 중세 깔깔이, 갬비슨이라고 불리는 이 누더기 갑옷은 무려 중세시대 내내 쓰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특유의 적절함 때문이에요. 남자들은 가는 깔깔이처럼 적당한 편리함, 칼 몇 방 정도 막아주는 적정한 내구력,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격이 큰 장점이었어요. 언제든지 전쟁에 뛰어들지 모르는 농민들도 기본적으로 구비가 가능했고, 기사나 귀족들도 금속 갑옷 안에 받쳐입기 좋을 정도로 편리했죠. 심지어 보온성도 뛰어나서 죽기 직전까지 험지에서 행군을 해야 했던 중세 전장에서 양털을 가득 넣은 갬비슨은 목숨줄과 같았어요. 이렇게 뛰어난 가성비로 중세 내내 쓰인 갬비슨이 개량되어 우리가 현재 군대에서 입은 깔깔이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답니다.